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TNGT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지만 영상 기획과 셀렉은 자유롭게 진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오면 생각보다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지 않죠. 근데 뭔가 티셔츠만 입기에는 뭔가 후리하기도 후지근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여름 시작을 여러분들께서 입으실 수 있는 여름 상의 종류들 TNGT 신상들로 한번 보여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름엔 어떤 상의들을 입을 수 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여름에도 긴팔 셔츠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매를 다 걷어가지고 그렇게 연출을 하는 얇고 바삭한 면 셔츠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찰랑찰랑 하늘하늘한 셔츠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찰랑거리면서 몸을 휘감는 느낌이 조금 더 내추럴한 맛을 내주거든요. 찰랑거리는 셔츠를 찾으실 때는 소재에 텐셀이나 디스코스 레이온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텐셀에 린넨까지 섞여줘서 찰랑거리지만 린넨의 그 내추럴한 무드, 오가닉한 감성까지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런 내추럴한 무드의 셔츠들은 개인적으로 오픈카라 형식을 더 좋아하는데 딱 그렇게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셔츠 코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단정 깔끔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테이처드형 슬랙스를 입어주시면 되는데 흰색 셔츠에 조금 밝은색 슬랙스를 연출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뭔가 시원해 보여요. 하지만 키미야 노노, 나는 블랙 앤 화이트 모노톤 입을 거야 하신다면 흰 셔츠에 블랙 와이드 슬랙스를 입어주시되 뭔가 조금 더 편안한 실루엣의 레더 슈즈를 신어주는 건 어떨까요? 막 로퍼 끌어, 막 트랙박 끌어. 좀 더 더워지면 반바지와 매칭을 해주실 텐데요, 올해 트렌드는 살짝 와이드 어벙벙한 바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어벙벙하게 입어주시고 트랙박 끄는데 여기다가 또 세다리 같은 거를 추가해주시면 무드가 싹싹 바뀌니까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얇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비침이 살짝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되신다 하신다면 니플 패치나 공기 리즘 정도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can see you. 긴팔 셔츠를 했으니 이제 반팔 셔츠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반팔 셔츠 조금 쉬운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칫 잘못하는 순간 살짝 아지스러운 맛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엔 와이드한 실루엣의 반바지가 트렌드이니만큼 위에도 오버하게 가주시는 게 좀 더 감성적으로 덜 아지스러울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얇고 바삭거리고 시원한 소재인데요. 면 100이니만큼 구김은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버튼 튜닉 형태의 셔츠로 개인적으로 버튼이 일자로 쫙 있는 것보다는 덜 아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호였어요. 이 디테일보다 가슴 쪽 포켓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더블 포켓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런데 내 돈이 들어갔구나 하면서 정신승리, 자기 만족 이런 거 느끼는 거죠. 제품 자체가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품의 그 오버한 감성을 즐기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테이퍼드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셔도 좋고요. 나는 좀 더 펄럭거리는 감성 연출할 수 있다 하신다면 와이드 슬랙스와도 매칭해도 굉장히 예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날이 더 더워지면 반바지와 매칭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때는 셔츠가 굉장히 풍성하니만큼 반바지와 신발 컬러를 매칭해주시면 조금 더 내 셔츠가 좀 뿜뿜 빛이 난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런 셔츠를 캐주얼하게 데님과 매칭해주셔도 굉장히 예쁜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미니멀한 코디들도 좋지만 좀 더 캐주얼한 무드로 데님과 함께 매칭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브라운드 스트랩 샌들 같은 거 신고 막 에코백 하나 들어주고. 뭔지 알겠죠? 오버핏 반팔 셔츠로는 뭔가 내 감성 충족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비카라 셔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카라 때문에 뭔가 어린 왕자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동일하게 얇고 바시락 시원한 소재감인데요. 면 100이라서 요 제품 또한 구김은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비카라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장점들이 좀 있어요. 비카라가 내 얼굴을 조금 더 작아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시선이 요 카라 상의 쪽으로 향해서 조금 더 나를 길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요거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게다가 요 제품은 감성 디테일이 조금 더 있는데요. 소매 부분이 턴업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등 뒤에 플리츠가 잡혀 있는데 두 플리츠로 잡혀 있습니다. 요게 등 뒤에 감성도, 옆에 감성도, 앞에 감성도 다 잡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앞서 보신 제품
제품보다는 요거 굉장히 제 취향이네요. 요 제품도 앞서 설명드린 제품과 코디가 굉장히 비슷해요. 더워지셨으면 좀 어벙한 실루엣의 숏팬츠와 매칭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 비카라에서 오는 큐티 포착함을 좀 더 살려줘서 캐주얼한 연출도 시도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막 가방, 레고, 모자 쓰고 막 운동화 신어주고 그런 느낌? 여름에도 긴 바지를 고수하시는 분들께는 데님이나 혹은 조금 더 와이드한 실루엣의 바지를 입어주시되 살짝 여름 무드가 나는 린넨 팬츠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는 와이드한 팬츠랑 매칭을 해주실 때 이 셔츠를 풀어 헤쳐서 연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아재스럽다면 풀어 헤치세요. 약간 겉옷인 마냥. 여름에 PKT, 폴로티 빠질 수 없죠? 그런데 PKT도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면 아재스러움이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 PK 폴로티 같은 경우는 몸을 좀 운동을 하셨다 하신다면 정핏으로, 난 좀 여리여리한데 하신다면 오버핏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TNGT의 이 폴로티는 조금 특별했어요. 카라의 포인트가 들어간 마치 셔츠인 척하는 폴로티입니다. 사실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긴 했는데 오히려 시원하기도 하고 찰랑거리니 저희 매니저님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얇은 폴리 소재로 있어서 덥지 않고 구김에도 강하지만 세탁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막봐라 막막. 요 폴로티는 찰랑한 맛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와이드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셔도 굉장히 이쁜 아이템이더라고요. 하지만 폴로티 자체만의 캐주얼함을 살리고 싶다 하신다면 쇼츠 팬츠와 매칭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카라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가서인지 조금 캐주얼하지만 큐티 포착한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업해주기에는 슈리닝 쇼츠 팬츠와 매칭을 해줘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제 스타일이에요. 마치 그 테니스 치는 그런 부잣집 도련님 느낌?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폴로티에는 데님과 매칭을 해주셨을 때 그 클래식한 맛이 살아있으니까요. 데님과 폴로티 조합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데님 입으실 수 있더라고요. 데님 셋업이 반바지와 긴 바지로 둘 다 나왔는데요. 소재감이 면과 마, 린넨이 섞여 있어서 되게 얇고 퍼석퍼석하니 여름까지도 분명 긴 팬츠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우선 상의 제품은 크롭한 기장감으로 나와서 안에 흰색 레이어링 티를 입어주시면 굉장히 이쁜데요. 안 입어도 되기는 해요. 이게 왜 좋냐? 왜냐면 반바지랑 매칭을 해주셨을 때 조금이라도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셋업으로 나온 쇼츠는 좀 롱한 기장감에 투플리츠가 잡아있어서 요즘 감성에 굉장히 잘 맞고 단품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긴 팬츠는요, 제가 좋아하는 그 커브드 팬츠 있죠? 그거까지 이렇게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긴 바지를 좋아하시면 커브드 팬츠, 반바지면 이렇게 투플리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셋업이니만큼 코디가 굉장히 편하죠? 이때 흰 티셔츠만 너무 고집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신 다른 컬러감의 티셔츠도 한번 입어보세요. 다른 느낌의 연출이 될 겁니다. 물론 바지들은 단품 활용도가 좋은데요, 요 상의를 어떻게 단품으로 입지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검정색 쇼츠 팬츠 안에다가 스트라이프 티 같은 거 끼얹고 풀어 헤쳐서 딱 입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TNGT 신상 제품분들로 여러분들께서 여름철 입으실 법한 상의 종류들을 쫘르륵 보여드렸어요. 물론 전체 상의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좀 다양한 종류가 있었죠? 키미야, 여름에 더워서 어떡해요? 이런 거 입어 하실 수 있는데요. 아, 여러분 여름에도 멋부려 줘야죠.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협찬권이니만큼 총 9분께 이벤트 증정이 될 건데요. 원하시는 제품으로 골라 가질 수 있는 이벤트예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이걸 시작으로 좀 더 다양한 여름 제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TNGT!